우리 국방의 현 주소를 진단해보는 순서, 오늘은 군 보급 전선에는 이상이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육군이 보유한 국산 헬기 수리온 10대 가운데 3대는 항상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제작으로 제품 조달과 관리가 용이해서 가동률도 더 높을 걸로 기대했지만 실제 가동률은 1960년대 만들어진 미군 헬기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윤슬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헬기가 이륙한 직후 날개가 떨어져 날아갑니다. 7월 해병대원 5명이 희생된 마리논 추락 장면입니다. 마리논의 원형인 수리온은 육군의 90여 대가 배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온 10대 중 3대가 멈춰서 가동률이 70%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노후 기종을 포함한 군 전체 평균 가동률 72%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약 60년 전 개발돼 베트남전에서 활약한 미군 UH-1H 헬기와 같은 수준입니다. 수리온은 그동안 날개 로터 파손과 엔진 결빙 현상, 빗물 유입 등 안전성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점검과 수리, 성능 개선 작업이 계속되고 그 결과 뜨지 못하는 헬기가 거의 3분의 1에 달하는 겁니다. 초기부터 너무 졸속으로 이게 개발이 돼서 헬기라는 건 뭐 한 개 부속만 이상 있어도 결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이거 제로 베이스에서 부품 조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도 가동률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부품 업체들이 경제성을 이유로 공개 입찰에 불응하는 경우까지 있다는 겁니다. 국산화라고 해놓고 얘기를 해놓고 만든 헬기가 뭐 부품도 외국 걸 쓰고 게다가 이런 가동률까지 떨어지고 있다면 그걸 국산화 의미가 전혀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수리온의 기대박 가동률로 군의 노후 헬기 200대 교체 계획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이렇게 되면 부품 수급이 더 어려운 구형 헬기를 계속 가동해야 돼 장병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